nella fantasia, che soffia solo in città come amico, che sogno d'anime, del sogno sempre vivere, come del nuvole che porano in tumanità. In punto nella fantasia che soffia solo in città come amico, lo sogno d'anime che sogno sempre libere, come del nuvole che porano in tumanità, in pontora. Il nuvole è un nella fantasia인데요. 제목은 내용이 뭐냐면 이상 세계를 노래하는 겁니다. 판타지아. 이 세계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한테는 언젠가 그 세계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가정이 좀 어려워서 집사람을 헤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을 집사람한테 아내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일부러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드리려고. 자, 이 노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닫아야지 피곤해 보는 한참의 다음을 준비하겠습니다. 我说的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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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说的是
진짜 제가 세상 때 고향을 이렇게 맡아졌는데요. 다섯 살 때 고향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곳은 좀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향에서 나오셨으면? 다섯 살 때부터 그냥 건강증을 받으면서 바꿨어요. 8년 전. 그렇게 생활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다섯 살 때부터. 고등학교를 처음 가고 학교를 하면서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시겠나요? 네. 평소 노래를 즐겨 들으셨나요? 즐겨 부른다는 노래는 하루 종일 저렇게 생각하다가
서로 좋았다는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지 못해서 이렇게 좋게 말했던 좋아야 해요. 네. 네, 들어볼게요.
5살 때부터 끔판에 하면서 인신매매 당하면서 살아온 그 고통의 시간이 이 현실이 아니라 이걸 벗어나고 싶은 그런 판타지를 그 이상세계를 꿈꾸는 그 목소리에 녹아있는 거죠.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적인 어려운 일들이 이 노래에 담아서 그 집사람한테 내 마음을 주고 싶은 감동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교육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러면 내 아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감동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걸 고민하게 됐고, 거기에는 오늘 얘기한 감동적인 인생이, 자기 인생이 진실하게 녹아있는 스토리 속에서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내가 트리키를 배우지만 이게 그냥 트리키가 아니라 내 인생과 깊이 접목되어서 이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가운데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여러분들도 할 말이 많죠. 남편 네. 드라마죠. 저기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나오죠. 이야기죠. 여기서 조금만 제가 좀 저도 이 영상을 여러 번 봐요. 볼 때마다 살짝 눈물이 날 정도인데. 뭘 봤냐면은, 그 불교에 보면은, 진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이라고 해서, 소리를 보여주는 건데, 아까 우리 동원 선생님 말씀대로, 같은 노래지만은, 누가 부르는가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넣어서 부르는가에 따라 다른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관세음 보살, 소리를 보여주는 보살. 볼 때마다 진합니다. 이라는 거. 처음 봤는데. 진로는 제대로 잡아주는 게 그냥 보고 불쌍하다, 아깝다 이런 거라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 아니면 되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 예, 유명한 여기 나오게 이제 피가 되고 그렇죠. 사람하고 역겨서 잘하고 있더라고. 지금 대학생 나와 대학생이 되죠. 인터넷에 나와 성인 대학교 2012년에 조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1년. 서강대 전공하는 건가? 최성봉 현재 근황. 네. 지금 13, 뭐, 학번 보니까, 문화예술경영학과로 돼 있네요, 새내기. 아, 네. 경희대 사이트, 뭐, 이렇게. 아, 공부를 했으니까. 예. CNN, MBC, 뭐, 집중뉴스 모두 난리네요. 그래, 네. 스토리가 있어서. 사실, 노래 실력을 하면 얘처럼 부르는 게 많아요. 그렇죠. 저는 저 보면은 우리 애들이 3명이거든요. 부모가 없어도 저렇게 잘 클 수 있나? 애들이 다 내보낼까? 의식 있는 그 사람과 없는 사람의 역할인가? 저는 이제 다들 얘기를 잘 안 듣고 마지막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아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받아야 될 사랑과 그다음에 지도와 훈련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우리는 나와서 부모님 오해만 들고 다시 보면 산속에 살았던 번외들하고 산속의 늑대들하고 동물들하고 살았던 화자는 나무타는 기술을 보면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그렇지만 나머지가 없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 이 아이도 이제 지금 우리는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스토리의 그 아주 요약한 스토리만 대략적인 것 같아요. 그 속에 빠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빠진 부분이 그의 고통이고 우리가 채워져야 되고 그 홀로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노래를 위해서 한 시간을 준비했겠어요. 시간만 나면 그것만 있겠죠. 아마 대체로 저 정도 했으면 목소리가 저 정도 나오려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우리 동원 시장 노래할 때는 떨리잖아요. 저 정도면 거의 가수급인데요. 타고난 재능도 있잖아요. 재능이라는 연습이 없이는 연습이 붙여져서 나오는 결과예요. 근데 혼자서 연습해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노래만 하죠.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조그만 매달리죠. 요즘에 여러분 노래 배울 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따라하기. 네. 요즘에 예를 들면요. 의외로 노래를 잘하는 게 많죠. 네. 기타도 그냥 얘들 너무 잘 쳐요. 한 따라하기. 따라하기가 최상의 학습법이에요. 네. 여기 나온 애들은 따라하기로 가능한 애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창작이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창작이 필요 없고 따라하기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 조 목사님이 된 것처럼 우리 아이도 내 보낼까라는 점이 실제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고 해야 될 게 고통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하나는 계획된 고통이 있고 하나는 무의도적 고통이 있고 무의도적 고통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당천명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었다면 죽었거나 100명이면 90명이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 나쁜 어떤 상태로 전락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체로 못 난다고 했는데 요즘은 참 힘들죠. 어렵죠.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그걸 극복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라. 이건 지금은 아주 나쁜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대다수 9,000명이 다 나쁘게, 나쁜 걸로.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고통을 계획된 고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풀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계획된 고통으로 만들면 그죠? 3개월 정도 부모가 허락하는 한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동으로 한다. 그러나 뒤에 항상 조건들은 부족해. 저희 작은 아들이 3살인가? 그때 무전여행을 본다고 한 달을 승인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뭐 되나? 했는데, 그래서 계획서를 세워라 그랬죠. 한 달 플랜을 짜라 했더니 이제, 전국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만날 사람을 정하고 잠잘 자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을 때 어떻게 얻을 방법 이런 걸 다 짜오고 내가 이제 검토해갖고 승인하고 또 한 달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한 달이 우리 막내를 완전히 먹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행이 그냥 한마디로 아이가 딱 한 달 갔다 왔는데 완전 남이 안 네. 네, 그냥, 아이가 뭐든 혼자 해. 아, 정말 그때 느낌을 잊을 수 없어. 잘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 꿈의 학교 때 훈련이 있었는데, 그, 무슨 훈련, 무용고 숙박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을 컸는데, 금요일 저녁 때는, 이제, 옷이 어디다 갖다가 버리고, 그리고 자고, 먹고, 알아서, 지내고 그 다음날 주인하고 인터뷰해서 와 이게 그냥 되게 재미난 것 같았어요. 그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더니 중학교 때 모두 자꾸 잘못 들어오네. 야 대단하네. 아 진짜 대단하죠? 네. 그러다 이제 무용부 숙박훈련 하고 나서 혼자 무전대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완전 독립적인 뭘 시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삶의 현장이 변화를 가장 빨리 도출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 상태로 만드는 건 정말 부모가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애는 훈련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아이가 승인을 해야 돼. 이거 승인 안 하고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해도 비슷하시죠? 이상한 사람 되죠. 그래서 기획된 훈련 시스템, 요걸 우리는, 의도적 보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도적 보통 시스템의 아이를 두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악한 변수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무의도적 고통 시스템을 만나게 됐다. 그런 경우는 이제 혼자 소화가 힘듭니다. 이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안 좋은 일을 봤어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그런 애들을 보는 손길이 예민히.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보이자는 지금 각 조건이 속이 많이 살지. 왜냐면 지금 같은 상황은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잖아요. 예. 또 보셨죠? 예. 누가 무슨 말을 아무 편 없죠. 기쁨도 없잖아요. 앞에서 얘기하면 벌써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속에 있는 이 아픔들이 상처들이 치유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사람이 쉽고. 이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시대가 하도 흉해서 그래서 이게 그거를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잡아서 여자인 남자인 그렇지만 여자였어. 아우 힘들어. 그때 우리 꿈이 학교 때 그 무용도 수박을 연습할 때 그렇게 무책임하게 안 했죠. 아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따라가서 안 하고 뭐 그러겠어. 어떻게 그걸 학교에서 컬러 보내고 따라가다가 상태 만나면 이제 제가 구제해주고 지금 못 찾고 있으면 뒤로 가다가 한 뒷자리 가서 든든히 이제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화와 그럼 뒤따라 다니는데 전화 온다고 미리 다 찾아놨어 우리가. 저기 보니까 어디 그 교회 하나 있더라. 거기 가봐라. 옆에 바람에 대해 알려주는 거죠.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미 얘기해놨어. 이미 얘기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서명은 거절을 예. 거절시키고 몇 번 거절해서 그럼 거절 당하고 나와. 그럼 또 전화 와. 야, 끝까지 부딪혀. 그럼 또 오면 이제 완전히 영입이죠. 그러면서 애들이 막 거기서 잘 나요. 힘을 얻고 거기 가서 밥 먹고 인터뷰 하고 그 다음날 올 때 얼마나 승승장구하지. 신경을 보면서 너무 신나는 거야. 그런 훈련들은 참 많이 거리별 훈련을 다 했어야 돼. 저는 의도적 고통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막, 10m 폭포에 뛰어내리는 막 있잖아요. 진짜 다 눈감고 뛰어내리는, 눈 뜨고 못 뛰어내리는. 그렇죠. 네. 두려워요. 그 다음에 밤에, 밤 12시에 무덤으로 가가지고, 무덤 그, 거기를 갔다가 오는 게 이제 과제야. 네, 프로젝트 학습으로. 네. 우리는 격주에 한 번씩 다 했어요. 무조건. 격주에 한 번씩 하루를 전부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좀 인내 훈련 시스템, 배려 훈련 시스템. 아니, 인간 경기로 만들었네요. 그 배려 훈련 어떻게 하잖아요? 둘씩 짝을 딱 지어주고, 산행을 합니다. 그러면 둘은 무조건 서로 배려에 대해서 두 사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진행하는 그 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게 배려를 안 해준 사람. 내 마음에 걸린 거 있죠. 그러면 다 체크를 해요. 서로. 끝까지. 그 중간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 보완하고, 또 갔다 와서 최종 보고하고, 안 된 사람 이제 점수를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 시키니까 다 작동시키는 거. 그런 다음에는 다른 리더십 훈련할 때도 이 배려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기본으로 이제 밑바닥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을 해서 하나하나가 다 봉사훈련, 그렇게 다 이런, 여기다 나왔거든요. 봉사 그러면 여기 봉사죠. 봉사 진행 활동 기획. 다 이미지 밝은 그 순중에 흥민 훌륭한 게 다 있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고. 언제 오작교를 건너가요? 자, 이 시간에는요, 그러면, 자격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자격시험, 지난주에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저녁에 치르게 될 자격시험 안내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직업을 가지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현재 자격시험 구조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약급수시험하고 자격시험 둘로 나눠져 있고요. 급수시험은 1에서 6급으로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이동훈 실장님이 저희 내부에 있는 요약 그 급수에 대해서 그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좀 다 작업을 다 해놨거든요. 시험 되고 전국 지부가 이걸 이제 이거에 참여해서 전국에 이제 급수 시험이 가동됩니다. 꽤 많은 분들. 이제 급수시험이 작동이 되면 지금 제가 해보니까요 요양능력은 인간정신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험으로 평가됐을 때 한 사람의 역량을 우리가 100% 평가를 안 되거든요. 인간적인 시험은 근데 요양능력은 진짜 인간정신능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치 그 컴퓨터 살 때 사양 그죠? 메모리 사양, CPU 사양이 사양 보듯이 요양능력은 정확하게 요양 능력 딱 나오면 그 사람 능력 여기다가 곱하기 돈 하면 돼. 그 정도로 좀 단지 여기서 감정 능력만 체크하면 나쁘죠. 감정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인격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다뤄서 한꺼번에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요양 능력이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 사양을 딱 결정하면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인간 사양을 가지고 가격 결정하면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경영자가 되보십시오. 여러분이 경영자에서 연봉 결정하는데 그게 정확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피고용 피경영자 입장에서는 너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역량대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게 되고 또 두 번째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피경영자 입장에서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죠. 그것만 챙기면 돼요. 학교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정보만 공부해요. 정신 역량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보만 공부하니까 내 정신 역량에 무엇이 부족해서 공부가 안 되는지를 모른다. 정말 아까도 저는 올리오스쿨을 하게 되면요. 정보는 언제 다루느냐? 자기가 배우고 싶을 때 다루는 거죠. 그래서 꿈과 정신 역량, 그 다음에 인격 역량, 교실, 이렇게 둘로 딱 나누고, 이 둘을 구축해주면서 자기 목표 설정을 해주면, 목표, 정보는 뭘 중심으로 정보를 선택한다? 정보는 뭘 중심으로 선택한다고 그랬잖아. 목표를 중심으로 선택. 목표도 없는데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지금 목표를 정했을 때 연결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목표를 같은 간에 꼭 배워야 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심정. 바로 정신 역량. 그 다음에 이것이 인격 역량이죠. 이 두 개는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보 요소 있는데 정보 요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상식요소, 그 다음에 언어요소. 그렇죠? 근데 정신역량을 배울 정신역량을 구축하면, 구축하려면 언어 없이는 구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정신역량 구축에 꼭 들어가는 요소예요.
바로 이것이 정신 역량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패턴이다. 그래서 뇌학 능력 시험이 뇌학 능력 시험을 인간 정신 역량 평가 기능 요소로서 전 세계에 패턴화시키는 자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요약 자격 시험입니다. 여기 급수 시험은 여러분들이 요약 능력을 체크해 주는 거고, 요약 자격 시험은 여러분들이 직업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3급을 코치, 2급을 강사, 1급을 교수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 현재 하는 게 바로 코치죠. 약 40시간 정도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6시간 이 정도 되겠다 안 되겠다. 40시간 정도 해서 정확하게 코칭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적은 시간 정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급 자격은 강사인데 현재 전문가 과정입니다. 90시간씩 4학기를 하면 강사로 충분히 자기 솔루션까지 구축된 강사. 이것이 전문가 과정으로 볼 수 있고, 1급 자격은 뭐 같은 공부죠.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원문을 꼭 써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논문을 쓰는 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좀 생기죠. 그리고 학사, 석사 학위를 받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자격 시험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하게 된 것은 3급 자격으로 되겠습니다. 네, 이번 그 6회 3급 자격 시험은요, 이번 6회인데요. 앞으로 1년이 지나면 인간 자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법인에서 1년을 해야 국가에서 민간 자격입니다. 지금은 법인 자격인데 여러분 1년 후쯤 되면 자동으로 민간 자격으로 이제 개편이 되겠죠. 일정은 오늘이고요. 대상 여러분이고 평가비는 여러분. 아, 평가비가 이제 비용입니다. 원래 이게 그 심플은 선생님이 이걸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 평가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정비란 뜻이에요. 그냥 점수를 1점 단위까지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 물어왔을 때 정확하게 그 점수를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정비지 모르겠어. 그래서 원래 이게 비용을 평가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거 하나 평가를 제대로 누가 외부에서 한다면 비싸요. 그 정도 정확.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재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삭을 희망하는 경우 있죠. 이건 따로 에너지가 들어가요. 프로님이 따로 이제 첨삭을 희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틀렸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다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첨삭을 요구하지 않을 때 한 약 3만원 내면 그걸로 저기 기본평가를 해주는데 여러분이 물어왔을 때 해설이 되죠. 그렇지만 글로 딱 적어서 여러분 어디가 틀렸고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전부 다 밝혀줍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이 평가자한테 2만 원을 추가해 주시면 이거 따로 이렇게 성사를 해. 우리 내부에서 하니까 이제 발표일은 일주일 이내에 가능한데요. 자격증 발급은 우편이나 이쪽에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수혜식은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급 자격증이 들어갑니다. 합격 이후 절차입니다. 합격 이후에는요, 현재 자격증 발급이 6개월 이내에 발급 방식은 현장 수혜식으로 진행하고요. 코치 실무 교육을 바로 다음 주에,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실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합격은 프로님이 보통 평가를 보니까 임원이 지금 16명밖에 안, 16명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아마 이틀, 3일 아니면 끝날 거예요. 제가 따로 부탁해가지고, 왜냐면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합격자가 나와야 실무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가 과제를 미리 줘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코치로 들어가서 코치 등급이 되면 안에 들어가 학생 것들을 평가해보고 하는 그게 그거 배우느라고 하루가. 지난번 그렇게 하다가 그거 하루 하고 빼고 이거 뭐 이러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향을 지금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주시고요. 장소, 대상 아까 얘기했죠. 이것만 여러분 비용이 없습니다. 얘기해주세요. 자, 그래서 실무 훈련. 아, 지금 그러면 신청을 좀 해주세요. 합격한다면 나는 타겠다.
받게 한다면 됩니다. 반응경,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으실 분. 기환입니다. 아, 기환. 한병, 한병. 야, 이거 교육이 안 될 걸로. 자격은 있는 거예요? 학교 사회지 이상한데. 해야지. 한다면, 사람 애교만 있는 그 환경 관리자 모두까지 다 하는. 합격 안 하면 가려고. 못 들어요. 시험을 안 보거든. 우린 대금만 하기로 했거든. 하루니까. 하루니까. 불러주세요. 7일만하고 다음 일정 맞지 않나? 다음 일정이라고. 내일 일어나시죠. 이틀 관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청강을 안 되나요? 더? 청강? 네. 수수료 내고. 7월에는 토요일 날 7월 달에는 방학 중에, 우리 방학 중에 토요일 날이고, 청강은 어떻게 해요? 반액 세일 해가지고 하죠. 청강. 감사합니다. 또, 합격하면, 네, 제가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오는 사람 다 550네요. 아, 시험 안 봐도 청강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 했는데, 아이들 갔다 왔어. 청강을 모아서 배우려고 했는데. 근데 저기가 없어요. 코치 자격이 안 올라가야 돼. 사이트를 못 들어가기 사이트에 못 들어가니까, 와서 보기만 하죠. 이거 보면 다음에 시험 보기가 좋지. 아, 그러게요. 또 나를 보기만 하면 재미없을 텐데? 다 해봐야지. 쨈아, 짜내야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 과정 마치고 나서, 본부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면 바로 요약 코치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초기, 여러분이 초기 지금 코치들이기 때문에, 아마 본부 지원이 굉장히 뭐, 다양하게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치가 되고 나면 지역에서 공개 강좌를 많이 개최하고 개최하고 나면 학생들이 되면 결혼 직접 가르치면서 되겠죠. 여기까지 시험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안내 궁금하신 분 얘기해 주세요.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분 있나요? 제가 깔끔하게 다 알려드렸네요. 2시간. 지금부터 이제 시험은 지금 다 안, 시험 어떻게 하는 건지, 문제 풀이라는 점을 다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그러면 같이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학생은 쉬는 게 최고야. 우리의 목적은 쉬는 거야. 3시부터 다시 놀이기 공부하는 거야. 이거 할 거 공부해야 돼. 야, 이런 사람이 천재니까.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거. 학생인데. 아, 커피 한 잔 더 먹어야 돼.